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맘입니다. 오늘 어제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. 하늘이 너무 맑아요. 저기 보이시나요? 그리고 그비온 다음에 이렇게 하늘 밖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저기 보이는,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좀 누리끼리 했던 것 같은데, 완전 진짜 거기 뭐라 그럴까? 다크 그린? 이렇게 색이 변했어요. 비온 뒤에. 너무나 달라졌어요. 하늘도. 이렇게 보세요. 하늘이 얼마나 예쁜가. 그리고 우리 어젯밤에 비 흠뻑 맞았을 이 집에 있는 다육이들 구경시켜 드릴게요. 덕양갈매기 아주 잘 있어요. 순간순간 이름 안 나는 건이 백천무?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답니다. 너무, 다 쌩쌩해져 있는 것 같아요. 하룻밤 비 흠뻑 맞고. 옥상에 다 갖다 놓으면 제가 너무, 얘네들을 자주 못 봐서 그게 너무 아깝다기보다는 심심해서 못 가눌 때는 집에서도 봐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요렇게,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, 집에도. 이렇게 있고. 요렇게 보이면 무섭긴 한데, 여기 보이시나요? 거실 저 반대쪽 바구니에도 이렇게 두 개가 걸려있는 거. 으하하하. 아고, 무서워. 여기 15층인데 진짜 무서워요, 가끔 이럴 때 보면. 어우, 하늘이 너무 예쁘다, 오늘. 하늘이 이렇게 예쁘니. 또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요? 요 아이도 너무 잘 있네요. 볼켄식음. 여기 귀요미들. 큰 애들은 다 옥상에 갖다 놓고요. 귀요미들 여기 모여 있어요. 아니 레이디스 핑거 이것도 그때 어디서 그냥 보내주신 것 같고 여기에도 제가 마리드금 꼬집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. 옥상에도 엄청 큰게 있는데, 여기에도, 잘안 보이네? 여기에도 꼬집게 했더니 잎사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라콤비너스, 이거는 겨울에 엄청 색이 예쁘더니 요즘 좀 빻고 있고. 흑장미도 밖에 있는 건, 옥상에 있는 건 엄청 색이 예쁜데, 여기 좀 빻기는 한데, 그래도 괜찮아요. 다 보낼 순 없어. 나도 보고 싶으니까. 레드베리. 홍옥 얘는 이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네. 이래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와하하하하하하. 석호림보사 이게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이상하게 예뻐요. 화려하지 않는데 뭔가 끝이 아우, 이렇게 초점이 안 맞죠, 오늘? 이렇게 해야 맞고, 가까이 되면 안 맞고 그러네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아우, 세상에.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, 잎사귀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. 엄청 막 초록초록초록, 이렇게.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온것 같아요. 여러분, 점심은 잘 드셨나요? 점심 잘 드셨냐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.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마리맘이었습니다.